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점자나 ABC 세 개가 있고요.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자,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B는 양전하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X는 3D 지점에 마이너스 전하인 점자나 D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D를 갑자기 여기다 딱 갖다 놓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요. 아, 요 부분의 전기력이 0이 됐구나. 요걸 갖다 플러스 보이게 해서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가 더 나보다 크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 우선 잘 보세요. 분명히 지금 부호를 할수 있는 게 B 요 하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인 D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는 이쪽으로 끌리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끌리는 힘을 받았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B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B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었고 전기력을 그럼 A도 동일한 방향이니까 A도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었죠. 그럼 끝난 게 이거 선생님이 태양과 달과 작용 반작용 잘 활용하라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얘를 묶어버리면 이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힘들이 다 내부 힘이 돼서 평형,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C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요. C는 원래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C에 작용한 전기력 크기가 D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요 D 부분에서 더 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C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D가 오면 요쪽 방향으로 봤던 게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C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이렇게 당기고 있었는데 요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오니까 요게 줄었다는 얘기, 그 얘기가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는 사실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제 A하고 C에 대해서 특징을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지금 여기 거리가 똑같은 B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B는 플러스고 C는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B를 잡아당길 거예요. 근데 B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A 역시 마이너스고 오히려 이게 거리가 같기 때문에 A가 C보다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긴 한데, C보다 A가 더, 전기력이 크다. 전하량이 큰 전하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 맞고요. A는 음전하라는 거 우리 찾았죠? 전하량의 크기 물어보고 있어요. A가 C하고 비교하는데 A가 C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돼서 정답은 기형이면 D긋.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